1박 2일 멤버들이 배우 김선호의 하차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받은 사랑만큼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방송된 KBS ETV 1박 2일 시즌 4에서는 오윤, 연정훈, 김종민, 문세윤, 딘딘, 나비, 은희 멤버들이 100회 특집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은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논란으로 하차한 후 멤버 5인이 처음으로 함께 촬영을 진행한 부분이었다. 푸르른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등장한 멤버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나눴고 고재어 100회 맞이 제주 여행을 오게 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먼저 연정훈은 굉장히 많은 걱정과 관심 속에 시즌4가 시작했는데 벌써 100회를 맞았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문세윤 역시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라며 김선호의 하차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받은 사랑만큼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도 신나게 여행을 하면서 재미를 전달해드리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에 딘딘은 가자, 어디든 가자라고 의지를 불태워 웃음을 안겼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